존경하는 125만 수원 시민 여러분, 주석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염태웅 시장님을 비롯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선제적 대응으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발생한 수원시 영통동 소재 동부육아 종합지원센터 화재와 관련하여 수원시에서 직접 발주 시공하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약칙, 소방시설법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법을 뛰어넘어 선제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예방 대응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경기도 수원에서는 어린이 시설에 불이 났죠. 네, 새벽 5시 50분쯤 수원 동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염으로 가득한 2층이 어린이집 놀이 공간인데요. 새벽이라 이용자가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5층 건물과 집기 등이 불에 탔고, 1층 주차장에 있던 차량 6대가 전소됐습니다. 네, 보신 바와 같이 지난 2월 26일 오전 5시 52분경 화재가 발생하여 오전 6시 46분경 완전 진화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1층 주차장에 있던 차량 6대가 전소되는 등 2층 노이자 시설이 완전히 전소되었고, 업무 시설인 3, 4, 5층은 자동 방화 셔터가 작동하여 전소는 막았으나 화재의 분진과 냄새로 내 외부의 모든 집기와 시설은 폐기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외벽은 사진에서 보듯이 처참한 물골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건물의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2층은 누이자 시설입니다. 비록 소방시설법에 저촉은 되지 않았지만 완전 전소된 누이자 시설 용도의 2층 면적은 267평방미터로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300평방미터 이상의 아주 조금 못 미치어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공건축물인데 33평방미터가 모자라 화재에 대응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씁쓸합니다. 현재 화재 냄새 피해를 호소하거나 화재를 목격한 인근 주민들은 만약 건물 안에 사람이 있었다면 불길과 유독가스 및 연기로 인해 그 빚어질 참사를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진다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수원시 자료에 따르면 행정재산 중에서 기업용 재산을 제외하고 공공용 재산은 224개소, 공용재산은 643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수원시 시설공사과에서 직접 발주 시공한 공공건축물은 62개소이며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건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우리 수원시에서도 사람이 우선인 안전한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한계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재에 관련하여 본 의원이 만난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소방시설법이 아무리 강화되어도 문제는 예산과 신념이라고 합니다. 초조기 설계에 맞춘 예산 책정이 아닌 예산에 맞춘 면적 쪼개기와 구조 변경과 낮은 수준의 자재 선정으로 안전을 강구하고도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건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누구도 법을 뛰어넘어서 선제적으로 추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며 오히려 예산 낭비에 대한 추궁과 감사를 받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화재와 재난을 보면서 선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예산과 적극 행정할 수 있는 방침만 주어진다면 잘하겠다고들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염태웅 시장님, 소를 잃었어도 위안관을 잘 고치면 됩니다. 수원시 공공 행정재산에 대한 소방시설 전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수조사하시어서 현행 소방시설법 수준으로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최소한 도서관, 노이자 시설, 행정복지센터 등 수원시가 직접 발주 시공한 공공건축물은 현행의 소방시설법 수준은 물론이고,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시에 노이자 시설이 스프링클러 설치 등 법을 뛰어넘는 선제적인 소방시설 설치 및 예방, 대응 시스템 구축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